11월도 어느새 중턱을 넘어섰습니다. 정리정돈이 어울리는 시절이 됐는데요. 버려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정리, 그리고 그대로 둬야 할 것들은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돈이 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이뤄지길 바라면서 오늘 주간 문화 소식 시작합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한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는 기존의 서양 고전음악이 주를 이루는 한국음악시장에서 우리 국악과 클래식 창작곡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축제인데요. 지난 15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펼쳐진 제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현장으로 갑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풍성해지고 있는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국악방송의 다양성과 풍성함을 확인할 수 있는 광주국악방송과 전주국악방송의 새로운 프로그램들 만나봅니다. 저희 광주국악방송은 전주와 광주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 민속 문화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의 뿌리를 내린 지 이제 2년여가 좀 넘었는데요. 앞으로는 뿌리를 좀 더 견고히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 문화 예술인들, 또 국악인들, 이웃분들의 소소한 일상을 담아내는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0일 국악방송은 가을 개편을 했습니다. 서울 국악방송뿐만 아니라 광주와 전주 국악방송도 새 단장을 했는데요. 주간 문화 소식 오늘은 광주에서 새로운 목소리의 주인공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빛골 3사대요. 안녕하세요. 최민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시부터 7시 반까지 퇴근길을 책임지고 있는 주홍의 무돌길 산책의 진행자 주홍입니다. 저는 샌드 애니메이션 작가고요. 안녕하세요. 문영선의 남도문화마실의 문영선입니다. 남도문화마실은 우리 그 호남 지역에 몰라왔던 역사나 또한 거기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정부터 새벽 2시 내일로 가는 우리 음악 진행을 맡고 있는 베개 같은 여자 양지연입니다. 청춘들이 일에 지치고 학업에 지치고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좀 편안하게 다독다독 위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내일로 가는 우리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한 달간 청취자분들과 만난 소감이 어떠신지. 제가 그동안 몰라서 그동안 샌드 애니메이션에서도 제가 서양 음악 많이 썼어요. 배경음악으로 그랬는데 지금부터 하는 작업에는 우리 국악을 배경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제 작품에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음악을 듣다 보니까 음악을 틀어주는 거 보니까 퓨전 국악 음악이 굉장히 마음을 설레게 하더라고요.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면 마치 이 음악 듣고 빨리 가서 작업실에서 그림 그리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곤 합니다. 우리 문영 선생님의 트레이드마크는요. 잉이에요. 잉. 그냥 그러죠? 이래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러죠? 잉. 저는 그걸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보여주세요. 그래요? 국악방송의 진행자로 들어와 보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쩌면 광주에서는 국악방송이 없으면 안 되는 곳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악과 관련된 것, 전통문화를 광주에서 중심적으로 이끌어가는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열어놓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이 국악을 국악방송이 그 톡톡한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전에도 국악방송이 생긴다고 들었어요. 내년에 7월 달에 네. 광주국악방송처럼 이렇게 또 제작도 한다고요. 그쪽에서 우리 이런 인재를 찾을 수 있으려나 조금 힘드실 것 같지만 국악방송 많이 응원해 주시고 들으시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라는 거 분명합니다. 제가 약속드릴게요.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꾸며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을 놓치시면 여러분은 하루가 심심하실 것 같습니다. 내일로 향하는 청춘들을 위로하고 또 이야기로 함께 힘을 낼 수 있게 내일로 향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 힘을 드릴 테니까요. 내일로도 또 광주 국악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안녕. 전주 한옥마을이 1년에 1,000만 정도가 다녀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심에 저희 전주 국악방송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한옥으로 된 방송국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일부러 전주 한옥마을을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업무의 상산이야! 속초는 또 뭘 먹어요? 옹골 상사디아가 이번 가을 개편을 맞아서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은 청취자나 일반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진 부분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추어 소리꾼들이 장기자랑할 수 있는 권삼댁을 찾아라가 있고요. 또 한옥마을에 오신 관광객들이 직접 소리 한 자락 배워볼 수 있는 방수인 소리학단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온고을 상사디야. 안녕하세요. 재담꾼 정진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리꾼 방수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이 온고을이라고 하는 말이 전주의 그 순 우리말이거든요. 그렇죠? 전주 하면은 예향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네. 뭐 우리 시장님, 도지사님 소리 한 자락 정도는 하는 그런 동네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전주의 관광객들이 네. 1,000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 또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시는 전주 한옥마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전주 국악방송에 정말 다양한 지역에 뭐 외국에서도 많이 오시는 네.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함께 소리를 저에게 배워보는 시간인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전주 국악방송은 매일매일이 잔치집이고요. 네. 네, 우리 전주 국악방송은요 전라북도의 소리를 전국에 알려드리는 얼씨구. 우리 소리의 메카라고 아이 절씨구 네, 전주 국악방송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얼씨구야. 광주 국악방송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인간문화재 5호 조통달 선생과 아들이자 대중가수인 조관우 씨 그리고 손자인 재즈 피아니스트 조현 씨까지. 3대가 함께하는 소통과 조화의 국악 콘서트가 11월 19일 토요일 구리 아트홀에서 펼쳐집니다. 2016 신진 국악인들의 실험적인 무대 국악 아름다운 도전이 11월 22일부터 서울 도남문국악당 무대에 오릅니다. 11월 23일 부산문화회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제1회 한국의 미엔 락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지만 주간 문화 소식, 더 따뜻하고 풍성한 소식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